와이어포트에서 딱 나오면 앞에 트라이시클이 쫙 서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대도 없어요 지금. 저희 지금 영상 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저희 얼굴이 보기 싫다고 영상을 딱 보고 끄지 마시고요.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보시면 아주 굉장한 정보들이 저희 영상 속에 숨어 있으니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메이슨 오늘도 타지 않기 위해 아주 꽁꽁 싸맸죠. 네. 얼굴 보이세요? 이거 완전 극한 대비. 하얀색과 검은색. To Maya, sir. Yeah. 100 per person. 9 Okay. Okay. 여러분 이 배가 썰물이 이렇게 배가 그 탈때 타면 됩니다. 자, 저렇게 작은 배를 타면 필리핀에서는 20페소에 요금을 했습니다. 갈라파스카의 여행을 마쳤구나. 이제는 세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쉽다. 아름다운 갈라파스카의 여행. 아름다운 문제. 거의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9시 배를 탔는데 40분이 소요가 됐어요. 여기는 지금 마야푸트고요. 말라파스카를 가시려고 하는 계획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저기 보이는 말라파스카로 가실 수 있습니다. 5일 일정이 벌써 끝났다니. 자, 여러분 저는 마야푸트에서 딱 나오면 앞에 트라이시클이 쫙 서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대도 없어요 지금. 미끼가 너무 많이 붙으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있었거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보시는 게 벤이고요, 벤. 아, 가는 가격이 3,500. 벤 기사들이 미끼들이 달라붙으면 3,500에 쪽을 치시면 더 깎을 수 있으면 그거는 본인의 역량이 되죠. 또 앞에 보시면 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아름답습니다. 필리핀의 버스 정류장.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하지? 저희가 원래는 트라이시클 타고 가려고 했는데 트라이시클이 1도 안 보여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디 앉을까?